자, 탑5 5위입니다. SK와 삼성의 경기에서 나왔는데 누가 공을 던질까요? 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주부 야구 특공 데려가는데요. 이렇게 주부분들이 단체로 시구를 하면서 뜻깊게 오늘 경기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민우 선수가 스타로 나서면서 대신 예.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자, 4위 롯데와 KT 경기였습니다. 민병헌의 타구인데 굉장히 애매한 타구인데요. 애매하면 뭐합니까? 심우준이 잡아내는데. 심우준이 애매한 타구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심우준 선수가 잡아내는 거 보니까. 잡을 수 있는 타구입니다. 깔끔한 타구가 됐어요. 네, 다이빙에서 잡아낸 이후에 네. 노을을 확인하면서 본인의 아름다운 플레이를 누워서 지켜봤습니다. 예, 마치 뭐 준전 안타를 잡아냈던 심우준 선수. 리포트 좋네요. 자, 이렇게 심우준 선수의 플레이가 3위였습니다. 자, 3위는 하나와 기아의 경기에서 나왔는데요. 임창용 선수가 던진 공을 정진우 선수가 때려냈는데 이범호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줬던 이범호 선수고요.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던 3명의 선수는 10년 전에도 좋은 선수들이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핀 꽃은 없다고 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만개할 것 같습니다. 예, 향기도 뽀뽀모. 짙어요. 네. 자, 이범호 선수의 플레이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2위 SK와 삼성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떤 장면일까요? 보니아 선수가 빠른 공을 던졌는데 센터 쪽의 타구가 안타가 되지 않습니다. 김상수 선수의 멋진 글러브 토스 그리고 이어졌던 6-4-3의 더블 플레이 깔끔한 삼성 내야진의 수비 장면이 2위를 차지했네요. 아, 손 바꿔서 던졌으면 더블플레이 안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성훈 선수와 멋진 키스토 콤비 호흡을 자랑했던 김상수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정수빈 대타구인데요. 바운드가 높죠. 대쉬에서 잡아냈습니다. 정수빈 선수 진짜 발빠른 선수인데 네. 이 타구를 유격수 윤진호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송구를 통해서 정수빈 선수를 집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